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11월 3일이라서 휴일이죠. 수요일입니다. 자, 어저께 여러분들 상당히 시장이 많이 흔들렸고 야간 방송을 제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시황점검 및 업종 대표주들 분석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주말에 해봤지만 변동성 때문에 상당히 또 모든 종목들의 추세가 많이 흐트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준비할 때 어떤 종목에 집중할 것인지 끊임없이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 방송 안 듣는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렇게 쭉 돌려보면서 괜찮은 종목군들을 미리 선정을 해놔야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딱 체크하면서 포트폴리오 교체라든지 이런 거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시장 보면 한번 반등당 반등 한번 못하고 쫙 밀려버렸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어저께는 미국과 중국이 구축함 40m 같은 바다에서 40m 같은 눈으로 훤히 보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대치 양상을 지금 이루고 있다. 자, 무역 전쟁에 이어서 이제 진짜로 한번 뜰까? 이 정도까지 갔어요, 지금. 들어와 봐라. 이거 중국 그죠? 미국이 겁이 살짝 줄고 한번 들어와 봐라. 딱 이거까지 갔어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주변 국가 지금 많이 요동칠 겁니다, 그죠? 잠깐 체크해 볼까요? 전일 보시면 해외 시장 이제 체크할 텐데, 자, 다우존스는 플러스 0.46% 다시 상승, 그죠? 전고점 인근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그죠? 밀린 거 별로 없이 그냥 쭉 갔습니다. 그 나스닥은 20일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47. 그리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 0.03% 상승.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올라가면 완전 상승 추세. 그래도 이제 뭐 단기 박스권으로 보입니다만 돌파 시도 놓으면 자꾸 밀리고 힘이 별로 없는 모습입니다. 자, 독일도 마이너스. 개발하기 이제 컸었는데 끌어올렸어요. 20일에 지지를 받으니까 자, 다행입니다. 여기가 지지권이지 않습니까? 깨지고 나면 저항을 받아야 되는데 스트레이트로 넘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동안에 거의 빨간봉입니다. 양봉, 그죠? 처지면서도 처지면 땡겨올리고 처지면 땡겨올리고 양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것만 지켜보면 안 되십니다. 얼마나 크게 밀렸는지, 거래는 얼마나 터졌는지, 빠질 때 빠지더라도 이렇게 빠지면 자꾸 땡겨올리고 빠지면 자꾸 땡겨올리고 이러면 위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추석 체크 겸 한번 1번 눌러보십시오. 1번 눌러 이해이야. 자, 그리고 일본이 좋습니다. 일본이 중국에 대한 수출도 상당히 있고 환율이 중국 엔화가 엔달러 환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거와 발맞춰서 같이 주가가 상승한다면 수출 비중이 많고 일본은 제가 다른 거는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할 능력도 안 되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엔화 절하, 평가 절하, 자기 환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평가 절하 됨으로서 수출 주가 많다면 제가 그 뉴스는 봤습니다. 중국에 대한 기계 관련돼서 수출 같은 거 많다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케이가 아베 신조가 세 번째 당선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등등등등 해서 지금 아주 추세 좋게 아시아에서는 최고로 잘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국은 어제 쉬었고 대만이 보면 빠졌어요. 1.몇 프로였는데 오늘이구나, 맞죠? 놀래라, 그죠? 오늘도 빠지고 있네요. 어저께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걸 봤는데 1.20% 빠졌어요, 대만이.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상당히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요동을 치게 만들고 있는데 짜증납니다, 이런 시박. 예? 우리 유행어죠, 이런 시박.
짜증나요. 일본 오늘 하나요? 봅시다. 특별한 일 없으면 하겠죠. 뭐 자기들 그건 아닌데. 합니다. 일본 뭐 약밥 정도입니다. 자, 상해하고 중국이 아마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중국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항생은 합니네. 하네요. 항생은 낙폭 컸는데 잽싸게 들어올리네요. 항생 전일도 했네요. -2.56. 야, 항생이 그러니까 중국하고 항생하고 연관성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때까지 이거 주식을 그 점검을 해보면 당연하겠지만 홍콩이 소속은 그거 아닙니까, 그죠? 중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밑으로 갭 하락했다 다시 끌어올렸다. 야, 1%까지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걱정이에요, 사실 내일이. 자, 미국은 뭐 룰루랄라 난 아무 상관없네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입장이고, 중국이 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게 주식으로만 보면 피해가 큰데 마지막으로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 정도인데, 그죠? 야, 지금 중국이 계속 휴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중국이 어떤 데미지가 오는지 정도에 따라서 이게 아시아 시장 더 한번 출렁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자, 김율님이 삼성전기 질문 주셨어요. 저는 일단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한 게 있거든요. 나중에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13만 7,500원 반등놀이로 들어갔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앞전 상황들 본인 잘 아실 거 아니까 전부 버럽게 돼 있어. 좀 전에 방송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앞전 상황을 잘 봐라 그랬거든요. 빨개야 좋은데 버릇하는 거는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지금 매도 어세가 상당해요. 나중에 체크하기로 하고요. 자, 다른 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놓으시고, 자, 분석을 해보자면 외국인 기관 양대 메이저 그냥 팼고요. 그거를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왜 받는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자, 코스피 -1.25% 하락, 코스닥 -2.64% 하락입니다. 그런데 받는다고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참, 푸슨 좀에 수익 났겠네, 그죠? 그러나 이거 조질라가 하다가 위로 올리고 하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던지기 바빴습니다, 외국인들. 그리고 선물 -6,574개약으로 그냥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쫙 빠졌어요. 반등 한번 못했다고, 반등 한번 그냥 쫙 빠져버렸습니다. 닥터K가 옛날 4천으로 1억 2천 번나라고 비슷합니다. 옵션 때렸거든요. 여기서 푸딱 때렸습니다. 여기 딱 밀릴 때 푸딱 때리고 쫙 여기 다 패스, 전부 다 패스. 왜? 시장 이렇게 박살나는 거다 보고 있었거든요. 쫙. 그때는 이 봉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쉽게 말하면 여기 첫 봉. 여기 있죠. 이평선 다 깨지고 밑으로 처지는데 쳐든 봉이었어요. 그러니까 던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닥터게이는 짧게도 하지만 길게도 잘 들고 가요. 여러분들 아시죠? 뽑아 먹을 땐또쫙 뽑아 먹고 아니다 싶으면 짧게 짧게 끊고 갑니다. 그래서 쫙 먹었어요. 그래서 4천이 8천 됐습니다. 끊고 나니까. 이거 반등 두번딱 나오더라고요. 바로 위에서 다시 때리면서 오버했습니다. 야간장으로 8천 다 때렸거든요. 옵션입니다. 장 야간장 딱 시작하자마자 1억 2천이 된 거죠. 그때 모양하고 딱 똑같네요. 어떻게 풋옵션 좀 대박 났겠는데요. 볼까요? 자, 풋옵션 지금 코스피 200이 등가격이 297.50이니까 풋은 한 200도, 아, 이제 200, 아, 92.5도 많이 하거든요. 292.5 얼마 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다음 주기 때문에 292.5, 292.5나 295를 하는데 한번 볼게요. 자, 48% 올랐네요. 0.13에서 아닌데 돌란 것 같은데 일봉으로 볼게요. 단순 계산해도 다르지 않습니까? 샌드위치는 왜안 나오지?
그렇죠. 그냥 대충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48% 났습니다. 하루 만에. 1.5배 났다고. 그런데 만약에 한 번 더 밑으로 쿵 하고 내려가죠. 이게 한 번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대박 나는 겁니다. 뻔한 번은 뻔한 거죠. 자, 누적 한번 볼까요? 외국인 하방으로 잡고 있어요. 하방으로. 금융 투자는 양매도. 여기 안에 들어가야 수익이고, 여 밖으로 나가면, 손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안쪽, 변동성이 없다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포지션입니다. 외국인은 거의 하방 포지션입니다. 하방 포지션. 자, 그렇게 보고요. 자, 개별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는 설명 다 했으니까 그거는 업종별 대표주들 이제 챙기면 살 텐데 먼저 시장 잠깐 그렇게 체크하자면 여기서 너무 많이 크게 깨졌어요. 여기가 지지권이긴 한데 그죠? 그리고 여기가 장권에서 밀릴 수 있다는 거는 닥터케이는 벌써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밀리면 던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끼워 맞추기 아니고요. 실제로 다 던졌죠. 현대차 빼고. 자, 수익 내면서 다 빠져나왔어요. 한 종목 손절한 것도 있는데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끌고 가면서 누적으로 플러스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도 한 7일 정도 올랐고 그러면 한 3-4일 조정 받는 게 나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게 밀려버리면 여기권으로 오면 지지권인데 너무 스트레이트 세게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느냐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말씀 많이 드리죠. 자, 여기가 20일과 60일에 지지권인데 부담된다고요. 왜? 너무 세게 밀렸잖아. 3일로 막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죠? 이거는 더합니다. 끝장났어요, 사실. 여기서 분명히 더 이상 가기보다는 조정 받는다 그랬고, 밑으로 코스닥 별로니까 조심해라 그랬고, 박살 날 수 있다 했고, 진짜 박살이 났어요. 희한하게도. 바이어주 박살 났잖아. 그죠? 그럼 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보십시오. 이런 거 꼭다리 따라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분명히. 아니면 잘 간다고 뭐, 먹은 거 안 챙기고 흔들흔들한데 아유 뭐 많이 먹었는데 조금 보지 했는데 그냥 14% 빠져버립니다. 전일 꼭대기에서 따라 들어갔으면 이틀 만에 20% 깨진다고요.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삼바 같은 것도 위에서 올만큼 왔다 빠질 때 됐다 던져라 그러니까 빠지고요. 여기 하추님 들어왔는 건 모르겠는데 하추님 여기 깨면 다 던져라 그랬어요. 이거 안 토하잖아요. 먹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가지고 짧게 짧게 끊고 나가가지고 그죠? 여기부터 끊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깨지면 다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손실 안 보고 먹은 거 챙기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잘했느냐 모르겠습니다. HLB 이런 것도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좋긴 한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어쩌면서 쫓아갔으면 이것도 상당폭 손실 있다. 10몇 프로 그냥 깨졌네. 그죠? 자, 125,000원에서 여기면 14,000원이니까 그죠? 10몇 프로 깨졌어요. 벌써 며칠 만에. 그러니까 막 길게도 안 걸려서 한 2-3일 만에. 그죠? 아이고 손가락이 저도 자빠졌어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무릎하고 손가락 접질렀는데 손가락 아파요. 헤디포스트 이거 다 전부 훼손 다 됐어. 아시겠습니까? 전부 훼손 다 됐다고. 이런 건 안 좋다고 여기서 던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버티고 있었다면 그냥 박살났어요. 설마 돼요 그냥. 안 좋은 거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작살납니다. 작살나. 하는 순간 그냥 끝까지 아이고 끝나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시박시박 아, 나 웃겨. 짜증나요. 진짜 짜증나요. 제가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저 돈 10원도 주식에 안 들어가 있지만 고통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제가 남일 같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분 계시겠지만 자, 제가 심리학 책에서 읽은 게 있습니다. 돈을 잃는다는 게 금전적인 손실을 입는다는 게 가족을 잃은 것 다음 정도로 가장 큰 고통이랍니다. 재산상의 손실이 오는 게 제가 다 경험해 봤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인생이 살기가 싫어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3천만 원으로도 조세상 가는 사람 있던데, 그건 좀 그런데, 물론 그 사람한테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거는 금액이 좀 그런데, 단위가 좀 커지고 하면, 사람이 이 자괴감에 딱 빠지기 시작하면, 야, 안 돼. 여기 보세요. 위에는 그나마 낫죠, 위에는. 그죠? 업종 대표주 군 순서대로 어느 정도 해놓은 겁니다.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건설, 화학,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증권, 보험, 통신, 그 다음에 내수. 여기 밑에 보십시오. 작살 났어요. 여기 위에보다 밑에가 작살이 더 많이 났다고. 그럼 무슨 말이냐? 업종 대표 군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아주 핵심적인 업종에서 거래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닥터케이 여기 위에 보십시오. 어디 뭐 잡주 하나 있습니까? 잡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버텨내고 플러스를 다 빠져놨어. 현대건설 플러스, GS건설 플러스, 그죠? 어택신라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 제 기준으로 3% 마이너스인데 늦게 대응하고 한 분들 저는 10만 5천원 깨지는 순간 던지려고 그랬거든요. 늦게 방송 늦게 보고 사인 늦게 보고 한 사람이 좀 손실이 좀더 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보면서 컨트롤 해야지. 제가 일일이 전부 다할 수는 없어요. 저는 사인 분명히 드렸어요. 10만 5천원 깨지는 순간 다 던지라고. 앞에서 좀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끊어 먹었기 때문에 조금 플러스 난거 빼고 나면 한3% 정도 손실일 것 같은데. 그죠? 3% 손실라고 이건 얼마 먹었습니까? 이것도 쉐이크 먹고, 여기서 샀어요. 쉐이크 먹었고, 취해서 여기서 샀습니다. 쉐이크 먹었고, 깨진 건 조금 깨지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현대차는 안 팔아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팔 이유 별로 없어요. 그냥 홀딩입니다. 홀딩. 중장기로 가져간다 그랬어요. 플러스고 현재. 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그리고 충분히 팔아먹을 기회 충분히 있었습니다. 장이 흔들흔들하면 저는 여기 던지는 순간 여기 깨지면 긴장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알아서 끊었으면 손실도 거의 없어요. 플러스로 충분히 끊을 시간도 있었고. 장이 셀트리온 하나 플러스 만들어놓고 전부 다 마이너스였거든. 그럼 알아서 딱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빠졌다 치도 뭐 1.2% 빠졌어요. 뭐 어디 10% 빠졌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긴장해라고 했고 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러면 빠진 거 별로 없어요. 본인들이 늦게 대처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렇게 고점에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하나하나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이유, 매매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게 설득력이 좀 있다면 본인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쉐건 올라가서 여기서는 끊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안 빠진다고. 님안 빠지는데요. 끼워 맞추기 1인자네 회사고. 아유, 진짜 쌍욕이 놀라는데. 헛소리 삑삑 회사한테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신나게 빠졌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틀렸다,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큼 한 7, 8일 오르면 4, 5일 빠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허용이 돼야 되는 조정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 7번. 무슨 말이다? 물론 폭을 생각해서 여기서만 생각해도 여기서 이만큼 올랐지 않습니까? 7일, 8일, 그죠? 7일도 되고 8일도 돼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빠졌으니까 며칠 빠졌냐? 6일 정도 빠졌어요. 4, 5일까지 빠지는 건 허용이 된다니까요. 그럼 5일 빠졌으니까 여기서 지지되는 거 보고 사면 기간도 어느 정도 조정이 딱 매치가 된다고요. 그리고 아무 때나 샀습니까? 하락 추세 다 돌린 여기서 딱 샀어요. 여기서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 딱 깨지는 순간 던져도 플러스입니다. 거의 플러스예요. 아니면 여기서 차차차차 끊어나갔으면 시장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안 빠진다고 좋다고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토해냈어, 다 토해냈어. 그렇게 하지 마셔라. 저는 이유 있는 매매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꼭대기에서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나는 못한다 그랬어. 여러분들한테 말 못한다고요. 올라가. 하, 이게 뭡니까 이게. NC소프트 어저께 잠깐 보여줬던데 뭐 작살이 났던데요. 야 잠깐만, 그게 이게 안 보이니까 조금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있네. 자 여기 쓰잘데 없는 거몇개 뺄게요. 롯데케미칼 이거 필요 없어 빼. 지금 그게 화학주가 너무 많아요. SK케미칼 사막콘덴서 LS산전 이건 이쪽에 있으니까 빼면 되겠네.
여기 있으니까 됐네요. 이름 나옵니다. 삼성물산이 뭐 지수사. 삼성물산 좀 돌아서네. 돌아서봤자 큰 관심은 없습니다. 현재 지수사를 사모은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그래도 여기 건설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조금 그런 게 있으니까 한 요 정도는 올려주죠. 삼성물산. NC소프트 한번 보세요. 잘 가네. 와, 진짜 잘 갑니다. 이러고 말잖아요. 살아갑니까? 못 사요, 못 사. 작살하는 거 보십시오. 야, 여러분들 고점에서 따라가면 안 돼요. 언제 사라고? 돌파된 시초에 이평선 다 깔아놓고 20일 근처에서 사라고요. 신나게 오르고 난 다음에 사면 안 돼요, 안 돼. 넷마블은 이제 터널라고 폼을 잡고 있네. 그죠? 동생. 형님이라 부르기 싫어. 나 형님을 잘 안 그러거든요. 아이디 바꿔주세요. 본인 자유지만.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농담입니다. 근데 형님 이렇게 하면 좀 싫어요. 전부 다 옥! 이러고 이러는데. 옥이 누님인데. 옥! 이러는데. 아메리칸 스타일이거든요, 여기서. 형님, 형님 하면 싫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잠깐만요. 열공하시고, 제가 마음이 좀 쓰라리거든요. 여자분이세요, 형님? 앞에 본인 이름 있고 뒤에 무슨 형, 시형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여자 사진 딱 올려놨잖아. 아니면 자기는 좀 못생겼는데 예쁜 여자, 예쁜 여자 사진 올린 것 같은데 예쁜데 보니까 본인 아니죠? 아, 여자분이네. 그 예쁜 분 맞아요? 저 본인 사진 맞아요? 확대해서 봐야 되는데 확대가 안 되네. 공부 열심히 하실래요? 채팅방 초대해 드릴게. 느낌이 좋네. 형 바꾸고 앞에 딴 걸로 하고. 아, 공부 열심히 할 거라는 걸 믿으라고. 믿죠. 믿을 테니까 그럼 여기다가 그거 한번 남겨 보세요. 매일 같이 공부하고 싶고 닥터K 방에 들어와서 친구가 되고 싶으면 메일 한번 남겨보세요. 초대해드릴게.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시스템만 있어서 좋잖아요, 형님.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아, 됐고요. 옥이라 불러주니까 좋아요. 성일이 스타일, 성일이 형님 스타일. 옥. 새벽부터 열심히 공부하던데. 옥.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겁도 나던 게 좀 줄어들 거고 잘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 믿어요. 오. 재밌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업종 대표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감각이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감각이 좀 물이 올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최근에 좀 감각이 그래도 괜찮은가? 뭐 분석을 해봤어요. 비교적 잘 맞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방송을 할 때도 그냥 되게 집중해서 전체 업종을 다 돌려본다든지 이런 게 많진 않았습니다. 근데 인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저도 더 집중하고 그 집중한 시간들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업종이 업종별로 돌아가는 게 이제
입력이 되잖아요, 머릿속에. 이, 여기 한 100개 종목들이, 여기 40개, 여기 한 40개, 이렇게 추리면 한 100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머리에 슬슬 입력되기 시작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감이 이제 좀 잡히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에 주식을 조금, 멀리 했었고, 간단하게 제가 보는 거 위주로, 기법 위주로 방송을 했다면, 이제, 진짜 실전 매매하듯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감각이 좀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잘 안 틀려요. 잘 안 틀리고, 틀리는 거는 짧게 끊고 나오고, 먹는 거는 끝까지, 뼈끝까지 발라먹어요. 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끊고 나와요. 20% 먹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끊었어요. 여기서 22만원 정도에. 그죠? 그 위로 간 건 내 거 아닙니다. 전고점 인근까지 왔고, 윗골이 달리면 저는 던져요. 그리고 다시 갈아탄 게 GS건설이에요. 여기서 신나게 먹었기 때문에 모질하지도 않아요. 들어가는 족족 먹고, 빠진 것도 있어요. 호텔 신라 이런 거, 여기서 한번 끊어먹고 빠졌는데, 한 3% 까지고. 그죠? 셀트리오 뭐 쌤쌤이라 치고요. LS선전 좀 깨졌습니다. 여기 섰는데 깨져가지고, 던지고 나니까 더 빠지죠. 자, 그래서 누적으로 하면 깨진 것보다 먹은 게 훨씬 퍼센테이지가 크고 많기 때문에, 닥터K 이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종목은 들어가고 어떤 종목은 안 들어가고, 물론 개개별적인 상황이 있죠. 돈이 다 묶여버렸다든지 그래버리면 상관이, 아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분명히 제가 할 수 있도록은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쌈바 팔고 뭐 이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끊어먹은 거 다시 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교체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게 팔고 나고 들어가면 또 먹고, 팔고 나고 들어가면 또 먹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좀 대응을 같이 해주면 좋은데, 핀트가 저하고 좀 안 맞는 분들은 까지는 거에는 들어가 있고 먹는 거 잘 못 먹고 이런 분 몇 분 계세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골고루 포트폴리오에 믿음이 있다면, 본인들이 판단해가지고 믿음이 간다 싶으면 그렇게 골고루 제시하는 포트에 골고루 들어가야 수익률이 극대화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괜찮아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이야 다 뭐 어느 정도 한다는 거, 갈색 바람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오늘도 공유인데 일을 하시구나. 자, 그럼 일단 간단하게 두 개 먼저 하고 돌려볼게. 삼성전기 별로라 그랬습니다. 일단 137,500원에 들어갔다 했는데 잘못된 매수 타이밍입니다. 자, 나중에 들으실 테니까. 왜 여기 깨시면 안 돼요. 여기 깨시면 안 돼요. 앞에 뭐 앞에 잘 봐라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뻥이에요. 양봉 하나 있습니까?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는데 뭐하러 삽니까? 실제로 마음대로 님이 여기서 샀다 했는데 안 좋은 것 같다니까 잽싸게 그냥 끊고 나옵니다. 손실 없이. 자, 여기서 들어갔다 그랬죠. 아마 들어갔다인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은 포인트다. 자, 요거 받겠지. 요거. 그죠? 요거. 여기 지지되니까 들어갈만 하다. 한 번쯤 바운드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될지 몰라도, 그죠? 스트레이트 빠지는데 굳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가봤자 힘 없어요. 먹을 거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등 강하게 넣으면 뭐 저점 매수 성공인데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 그렇게 결론 내드리고 싶고, 밑으로 세게 밀리면 133,000원 깨고 나면 밑으로 더 처지니까 여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급 보세요. 외국인들 개패듯이 패고 있어요. 차익 실현한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보세요. 여기 48,000원에서 지금 16만 6천원 갔습니다. 3배 가까이 올랐어요. 3배 가까이. 맞죠? 3배 좀 안되겠다마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 1년 반 만에, 한 2년 만에 지금 3배가 올랐으면 44,000원 빼면 12만원 아닙니까? 44,000원이면 대략 3배 된다 아닙니까? 이 우량주가 3배가 오르면 얘들이 안 던질 것 같아요? 기관 외국인이 안 던질 것 같아요? 던져요. 여기 비중 보십시오. 비중 낮았는데 쭉 올라가다가 이제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비중 좀 올라가고, 비중이 올라가잖아요. 여기 올라가다가 이제 슬 꺾고 있네. 수급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알겠다. 3번 눌러보십시오.
수급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여기 왜 이래 갑자기 이렇게 흔들리겠습니까? 잘 가다가 던질 타이밍 됐다 보는 겁니다. 던질 타이밍 됐다고. 삼성전기가 제 아무리 적층 세라믹 컨덴서 MLCC라고 있더라고요. 왜 왔습니까? 이제 자주 써먹어야지. 적층 세라믹 컨덴서 2위, 세계 2위라 하더라도 주가란 거는 시장 점유율 내지는 성장성 이런 걸 보고 갈만한 자리까지 갔다 싶으면 차익 실현한다고요. 누가? 여기서부터 슬슬 기관들이 사모았어. 외국인하고 슬, 이거 보세요. 비중 넘어가는 거, 올라간 거 보세요. 올라갈 때 사모은다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턴한 종목이 쉽게 잘 안 끊긴다 하는 것은 기관 외국인 들어올 때 잘 그걸 보시라는 것은 얘들 보세요. 얘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저점이다 싶으면 끌고 간다고요. 매수하면서. 이해되시죠? 여기가 딱 타이밍입니다. 여기에 타이밍인데 보세요. 기간 외국인이 끌고 간다고요. 세율야 이거 딱 카피하세요. 내가 완성 딱 되고 나면 크게 해줄 테니까 카피하세요. 하나를 해도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벽에다 하나 더 붙이세요. 우리 세율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벽에다 도배를 했어요. 닥터K가 이야기 이렇게 분석해주고 적어놓은 거를 야 저 사람이 실패할 것 같아요. 실패하면 제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보상해드릴게. 아무 상관없지만 제가 딱 붙잡고 더 가르쳐 드릴게. 성공할 때까지. 그런 집념이 있고 성의가 있는데 실패하면 이 세상이 이상한 거예요. 성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닥터K가 함께 하자. 무너지게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무너지게. 다시 한 번 더 복수. 자, 여기가 전고점이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하면 여기가 매수 시점, 그리고 이 전고점을 쉽게 못 넘어가야 되는데 한번 조정 받다가 다시 돌파하면 여기도 매수 시점. 크게 해야 되겠다. 그래 잘 보이지. 그죠? 20일 인근이고 돌파형이고 여기까지는 살 수 있어요. 다. 그죠? 다 살 수 있어. 여기 위에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나중에 보면 자, 이것도 박스권입니다. 하나를 이야기해도 확실하게 벽에 딱 붙여놓고 보면 공부가 확실하게 되게 박스권 막 왔다갔다 하다 돌파하면 뭐라고요? 매수 포인트입니다. 돌파형 배웠죠? 또 배웠죠? 저항을 못 넘고 계속 하다가 넘어가면 한 단계 레벨업 된다고요. 어떻게? 목표치를 이러한 목표치를 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 딱 정확하게 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있죠? 거의 폭 비슷하죠? 여기는 여기를 기준해서 꺼서 그렇고요. 여기가 고점 아닙니까? 거의 비슷해. 눈으로 봐도 이러한 목표치만큼 이 밴드를 돌파하고 나면 목표치는 아 여기 폭만큼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목표치 설정도 하고요. 자, 그 이후로는 참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스트레이트로 한번 올랐던 종목은 이렇게 강력하게 빠지면 뭐라고요? 리바운드 한번 나온다고요. 그래서 잽싸게 들어가가지고 우리 탑건 여기 위에서 끊어먹었어요. 여기 제가 관심있게 봐라 그랬거든. 탑건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 사람 실패할 것 같아요? 성공해요. 탑건 지금 안 들어왔는데 일하는가 뭐 모르겠는데 새벽 3시에 공부하고 댓글 남깁니다. 레포트를 제출합니다. 지지라 하면 어떻고 저항이라면 어떻고 메모 싹 다 해요. 13만 3천 이 정도 오면 한번 관심있게 보시던가 이러면 딱 메모해놨다가 자기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꼭대기 끝까지 들어가고 팔아먹어요. 야. 그런데 실패한다고요? 성공할 것 같은데요, 저는. 열정을 가지고 공부 안 하면 성공할 수 없고,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조금 빠르고 늦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성공한다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보기만 안 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전 믿습니다. 저도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자, 이렇게 저항권이 오니까 자꾸 밀리지 않습니까? 여기 이상 못 넘어간다 보는 거고, 물론 여기서 저점 매수 번역이긴 하나, 120일도 깨진 마당에,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요동을 치는데 여기서 들어간다는 거는 좀 그래요. 별로 잘한 건 아니다. 전 생각합니다. 시장이 어저께 그렇게 흔들리고 난리치면 어저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돈 다 빼야 돼요. 현대차 빼고 우리 돈 다 들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추가로 더 뚜리 맞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인 정도에서 뭐 반등을 하든 반등 빨간 거 딱 넣으면 들어갑니다. 뭘로? 오늘 분석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주 내지는 내일부터 어떠한 종목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지만 된다면 들어갈 것인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요. 그죠? 어저께 술 많이 먹었어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안 자요. 뒤룩뒤룩 침대하고 동체 안 합니다. 끝 안 나갑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인데 40분 지났습니다. 얼음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도록 여기가 지지권이고 그죠? 여기가 계속 저항권입니다. 목표치는 이렇게 이렇게 밴드가 나오고요. 그러면 또 여기서 이렇게 목표치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여기 자 44,000원과 109,000원이니까 65,000원 정도 차이입니다. 65,000원 더하면 174,000원이네 166,000원 몇천 차이면 8,000원 차이 나요.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거의 다 왔다고요. 거의 다 10몇만 중에 8,000원이 그렇게 큰 차이입니까? 오차입니까? 거의 다 왔다고요. 거의 다 이렇게 이렇게 자 다시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보자. 그러면 자 44,000원 하면 65,000원 차이 맞죠? 65,000원이니까 65,000원을 여기서 더하게 되면 65,000원 더하게 되면 174,000원 175,000원 정도 자 안보이니까 대략 여기 정도 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뭘 말하는지 목표치 그럼 목표치 인근까지 오면 어떻게 된다? 흔들림 심해진다고요. 자, 저도 아는데 이거 기관 외국인 머리 좋은 애들이 모를 것 같아요. 몰라도 돼. 이것만 보면 돼. 이것만. 야 여기가 아니니까 여지없이 자꾸 밀리네. 여기가 상당한 저항권인가 보다. 왜 밀리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럼 그대로 그냥 실행에 옮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막고 있는데 뚜려 막고 있는데 이런 데서 만약에 산다 조금 빠진다고 먹을 거 있겠습니까? No. 놓읍니다. 목표치인 건 왔고 흔들림 심하다. 삼성전기 해라고 최근에 이야기를 합니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왜 여기서 흔들리 시작한 걸 봤거든. 너무 세게 흔들리고 있거든. 리바운드 한번 정도 먹을 수 있는데 그 이후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루 한 적 한도 없어요. 그렇게 좋다고 생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이야기 안 합니다. 추세 흔들림 이런 거 보고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목표치 선정과 지지야 저항 이 정도 하면 되겠네. 이것도 아주 친절하게 적어드립니다. 왜 공부 열심히 하려고 벽에다 붙여놓는데 지저분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목표치와 목표치 선정과 지지야 저항 매수 포인트 매수 매도 포인트 매수 매도 포인트 이렇게가 벽에 붙여놔요. 당연히 붙이겠지. 목표치 선정과 매수 매도 포인트 그리고 여기는 수급 여기도 적어질란가 모르겠다. 여기 적어지면 적고 안 적어지면 위에다 적을게요. 수급을 잘 봐라. 수급을 봐라. 숟가락 안 꽂게 됐나 이렇게. 예? 수급을 봐라고. 수급을 애들이 언제부터 사가는지 수급을 봐라고. 여기서부터 쭉 사가요. 이만큼까지는 사갔어. 그래서 조금 줄이다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줄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쫙 사다가 줄이기 시작해요. 갑자기 패대기 치잖아요. 자 올만큼 왔고 이제 줄여나가겠다 이겁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캡처 다 했겠지 뭐. 그죠? 보세요. 패대기 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들어간다고요? 그럼 안 돼요. 끝. 제니퍼. 브라질의 제니퍼. 봉지야. 그건 아침 인사인데 점심 건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 대충 합시다. 아싸. 아싸. 생각대로니 반갑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삼성전기 이야기에 다른 분이 설명
해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죠? 자, 캡처 못한 분을 위해서 마지막 한번더 서비스. 캡처 하려면 하세요. 됐죠? 사진 찍으려면 찍으세요. 벽에다 붙여보세요. 한번. 됐습니다. 자, 밤 12시 48분이겠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제니퍼한테는 맞춤형, 닥터케이 사용법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낮밤이 바뀌었잖아요. 낮에도 일하시는데 밤에 좀 곤란하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딱 두 번 내지는 세 번만 딱 체크하세요. 9시는 체크 가능하잖아. 그죠? 밤 9시니까 별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직전에 내지는 1시까지 주무시지 마세요. 아니면 잠깐 중간에만, 뭐, 낮잠 잠, 아, 그, 뭐, 뭡니까? 잠깐 그거 하시든지. 저 1시 이전에 안 자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좀 벌고 하려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1시까지는 주무시지 마셔. 그래가지고 그게까지 어느 정도 해결되잖아요. 그럼 그냥 주무셔도 되고요. 아니면 쪽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3시에 한번 깨셔야 돼. 그러면 두 가지 제안할게요. 9시, 1시를 딱 보든지. 그럼 1시에 본다는 거는 오후 상황이 어느 정도 큰 변동 없으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돈이 제법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냥 내비두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9시, 1시는 무조건 지킬 수 있는 것 같고, 3시에 알람 맞춰서 한번 일어나세요. 3시 한 10분이나 이렇게. 종가 상황에서 홀딩할 만하면 넘기고. 그래서 하루 3번으로 일봉 매매하는 겁니다. 일봉 매매. 일봉 매매 내지는 30분봉 매매. 그죠? 일봉에서 울어서 나면 이렇게 돌파하면 일봉에서 이렇게 딱 봤는데 돌파 시그널 넣잖아요. 삽니다. 이것도 크게 합니다. 물어본 거니까. 우리 갈색님이 어떠냐? 눌림목 주면 할 만하냐? 눌림목 주면 할 만한데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한참 기다려야 될것 같아. 이거는 시간 조정 이런 것까지 다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딱 봤는데 전고점 돌파형이네. 사는 거예요. 아침에 내지는 점심 저녁에 한번, 저녁은 아닙니다. 오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20일 깨기 전까지 들고 간다든지, 그 다음에 닥터케이하고 적당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참고해가지고 그냥 일봉 매매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엄청 먹었는데 지금 대응을 조금 못해가 인터넷이 뭐안 되고 해가지고 조금 토해냈는데 어쨌든 많이 먹었잖아. 밑에서 제대로 먹었잖아. 45만 원 샀는데. 그죠? 욕심은 좀 버리고 어쩔 수 없어요. 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아시겠죠? 그리고 채팅방에 자주 궁금한 거 남겨도 되고 전혀 거리낌 없습니다. 저는 모르는 것 아주 조금은 그래도 물어보는 사람 좋아하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보았다 알지? 아니다. 보이노이치? 아, 보아노이치. 보았다 알지? 어려워요. 아, 수시로 좀 해주세요. 그래야 외우지. 아, 저번에 한이고 어쩐 줄 알아요? 그 삼바 한참 할때뭐 굿모닝 보아달짐 삼바 뭐, 와 하여튼 웃겨 죽은 줄 알았어요. 웃겨 죽어요. 웃겨 죽어. 어쨌든 그걸 섞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센스. 하니 하니 센스쟁이 귀요미. 아유. 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저도 방송 중독인가? 주식 이야기를 하고서 행복해요, 조금. 사실 좀 피곤하거든요. 어저께 밤을 달렸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제 몸에 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일찍 일어나져요, 그냥. Say, Yulia. 지지와 정. 닥터케이, 특기. 이거 잘 잡아내기 시작하면 끝. 왜? 매수매도의 시그널을 잘 잡아낸다는 거기 때문에 흐르면 끝이지 뭐 뭐가 필요합니까? 주식은 매수매도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또 총복습 들어갑니다. 휴일인데도 방송을 들으러 와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총복습 들어가요. 자, 이렇게 가로 그러니까 가격대의 지지저항을 먼저 세팅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세선을 꺼봐야 되겠죠? 자, 이것은 종목이 상승 추세입니다. 저점이 자꾸 올라가니까 상승 추세. 자, 저점과 저점을 이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포인트.
아래꼬리 막 입고 하면 중간 지점을 하세요. 아래꼬리란 거는 찍고 다시 올렸으니까 중간 지점, 평균 지점 정도 끊는 게 합리적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배웠어요. 그렇게. 자, 저점과 저점을 이었어. 또 저점과 저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여기도 있습니다. 자, 추세선 끌 때 중요 포인트 3개. 하나, 저점과 저점. 둘, 20일과 인접했는데 돌파 시도 넣는 이런 자리, 그리고 고점 부위를 돌파하는 돌파형. 거기를 잘 찾아 들어가면 제대로 잘 끊는 겁니다. 여기 딱 끄면 돼요. 이렇게. 그죠? 여기와 여기 딱 아다리가 딱 떨어져요. 여기가 이상한데 끈데 맞습니까? 아니에요. 20일 돌파하는 딱 양봉이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잘 끊기 시작하면 죽인다고요. 나중에 죽인다고. 그게 하면 딱딱 멈추고 딱딱 올라가요. 많이 봤죠? 분봉매매 할 때 많이 봤죠? 희한하게 그게 하면 딱 쓰고 딱 올라가요. 그거를 잘 캐치해내면 캐치해낼수록 좋다.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하락 추세. 와, 끝내주네 이거. 여기가 뭐라고요? 자, 다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뭐라고요? 넥라인을 오지기 깼어요. 그러면 여기 인근은 못 간다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넥라인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그 스트레이트로 올라가 버렸어요. 야,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입니다. 예외. 모든 게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거의 다가 그러는데 이거는 예외예요. 그러면 예외를 적용하면 좋은 거니까 눌림목 주면 적극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눌림목을 많이 줘야 돼요. 피보나치까지 다 들어갈게요. 전부 다 드릴게요. 전부 다. 총 정리 해드릴게요. 전부 다. 추세선 또 했고 지지선 또 했어요. 야, 행거 또 하냐? 행거 자꾸 해야 머릿속에 남아요. 행거 자꾸 해야 머릿속에 남는다고요. 자, 추세선도 껐어요. 자, 지지선 항선들 껐어요. 여기서 이렇게 낙폭이 컸는데 이중바닥입니다. 패턴. 자, 세율야, 무슨 패턴? 이중바닥 패턴 적어놓으세요. 이거 다 이중바닥 패턴. 어? 바닥을 높이면서 이중바닥을 만들면서 여기서 선을 딱 이제 껐습니다. 여기 지지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반등을 해버립니다. 와우, 세게 반등하고 눌림목 적당하게 주고 다시 고점 돌파. 여기 박스권 돌파. 베리굿.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 전고점이니까 여기에서는 수도박이겠지 설마. 여기는 수도박일 것 같아요. 올라가면 미친 거예요. 진짜 너무 잘 가는 거잖아 지금. 야, 이게 무슨 일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삼성 엔지니어링이. 야, 이거를 우리 보모사는 경위가 뽑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죠? 야, 보모사는 경위 빨리 프로젝트를 이제 실행해야 되는데 닥터케이 비서 경위는 500으로 얼마 벌까? 곧 할 겁니다. 500으로 얼마 버는지 한번 봅시다. 깨지면 어쩔 수 없고. 여기는 예측 매도한 자리입니다. 그죠? 와, 추세 지지점. 자, 그러면 자, 여기 부위를 캡처합니다. 여기 부위. 여기 부위와 여기 부위에서 피보나치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 자, 잘 보세요. 여기서 하락했잖아, 요만큼. 얼마만큼 반등하면 좋다? 남겨 보세요, 아는 사람들. 얼마만큼 반등하면 좋다? 빨리빨리 남겨 보세요. 자, 적어도 반등은 6.18까지 하면 좋은데 50% 선까지 반등했어요. 여기서 여기 폭만큼의 반등을 하면 피보나치는 382 지점에서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고 50% 가격대에서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고 61.8%의 지점에서는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게 피보나치 이론입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우주의 만물의 그 수열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본 결과 피보나치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분석을 그렇게 또 접목을 해보니까 많이 맞아요. 그래서 50%까지는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 반등했으면 양호한 겁니다. 양호. 여기까지. 자, 1차 캡처. Say you, yeah. 1차 캡처. 그 다음 2차 캡처 들어갑니다. 왜? 상승하는 것도 해야 되니까. 이게 잘 안 보이죠, 조금. 그래도 알아볼 겁니다. 쌍바닥에다가 1차 캡처. 자, 하락. 하락할 때 반등하면 피보나치상 어디까지 반등하면 좋은가 메모 딱 해놓으세요. 나중에 뭐라 적을 건지 그것도 나 적어드리긴 할게. 절반까지 반등했고 여기 모가지가 따였는데도 이거는
세게 갔어요. 그다음합니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50% 정도까지 반등했으니까 양호입니다요. 그러면 반등하고 난 다음에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밀리면 좋다? 여기서부터 이제 합니다. 저점이 여기에도 되는데 여기나 여기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여기 정도로 하는 게 비교적 나아 보이네요. 왜? 여기부터 바닥 시작하고 큰 차이 없으니까 여기 정도 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건좀 유동적이에요. 이렇게 딱 저점과 고점을 딱 하니까 50% 정도에서 멈췄어요. 자, 또 캡처. 2차 캡처. 자, 2차 캡처. 자, 피보나치. 여기서 여기까지 반등했는데 조정은 어느 정도에서 멈추면 가장 좋다? 382에서 조정 멈추면 가장 좋고 50% 인근에서 조정 멈추면 양호, 그나마 양호입니다. 그래서 그죠? 자, 좀더 정확하게 하자면 이제 마지막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돼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도 뭐 50%, 그죠? 618안 미치니까 양호입니다, 양호.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피보나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주식 기초 강의 가면 60, 26회인가 뭐한이 정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한 도중에 올라온 거 있네요. 셀트리온 29만 1000원 매수로 알고 있는데 매도는 어저께 매도했어요. 일단은 약간 수익으로 매도했습니다. 왜? 위험 관리하려고. 나중에 설명할게요. 위에 LG전자도 이야기해 놨었네요.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근데 해드릴 건데, 샀어요, 안 샀어요? 그것도 남겨주십시오. 안 샀으면 쳐다를 보지 마세요. 딱 그걸로 끝납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럼 여기서 목표치 산정해 볼수 있습니다. 야,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세세하게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까 도대체. 와, 닥터 K야 멋지다. 여기 여기 14,400 여기 있죠. 그렇게 봐도 되거든요. 14,400원 정도 보겠습니다. 14,400원이면 한 3,000 되죠. 끝다리 그냥 뗍니다. 계산하기 골치 아프니까 3,000 하면 2만 원 정도 됩니다. 목표치 왔네요. 그죠? 목표치 왔다고요, 목표치. 이게 끝내주거든요. 한번 나중에 잘 한번 해보세요. 저는 다 검증을 마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처음 하지만, 이렇게 검증을 해본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그게 맞다 싶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가져가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Say you, yeah. 아, 요건 나중에 해도 되겠다. 그죠? 목표치 왔어. 그리고 전고점이야.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림 심해질 가능성 높아요, 이제부터. 그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근처에 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쳐다. 그러니까 못 산다잖아요. 눌림목 주면 되는데, 눌림목을 어느 정도까지 눌림목을 허용하면 되느냐? 이제 마지막 마디. 여기 정도를 또 가지고 가격을 이제 또 산정해 보는 겁니다. 여기. 자, 여기 전고점 돼 있죠? 여기 정도에 밀려주면 가장 좋긴 한데,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죠? 고점 되고 목표치 인근까지 왔으니까 한50% 조정받는 18,200원 정도 선 오면 뭐 눌림목 매매 한번 가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평선들 막 올라오거든 전부 다 정배열로. 그러면 적당히 뭐 어떻게? 이렇게 대박 깨지면 패스 말고 적당히 밀면서 18,200원 정도까지 오면 이제 나는 매수 한번 해본다. 자, 세율야 한요 정도 한 중간 정도 요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더라. 캡처, 목표치가 이렇게 나왔네. 여기서 따라가면 안 된다더라. 눌림목 주면 따라갈 만한데, 18,200원 정도, 50%, 피보나치, 어디? 여기 마지막 마디, 아, 요건 좀더 해야 된다. 다시입니다. 뭐 비슷한데, 정확하게 해야지, 정확하게. 여기. 그래도 비슷할 겁니다. 18,100원, 비슷하잖아. 얼마 차이 안 나요. 18,000원대 정도 오면, 한번 해보자더라.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캡처했죠?
목표치 신기해 죽겠죠? 죽입니다. 그것만 신기합니까? 비버 이거 뭐 뭡니까? 이거 추세는 안 신기합니까? 분봉매매에서 봤잖아요. 여기 딱 분봉매매 한다고 이거 줄 끊었는데 거기 가니까 딱 밀리잖아. 거기 가면 딱 수도하고 끝내주는 거예요. 이거 공부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진짜 이거 몇백만 원 주고도 들어도 안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기법으로 앞으로 돈을 얼마를 벌 건데 몇백만 원 아깝다고요? 안 아깝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푼 안 받고 무료로 합니다. 그런데 좋아요 몇 개 눌렀어요? 한번 봅시다. 좋아요 몇 개인가 내가 확인할게요. 잠깐만 빠져나왔다 들어오니까 좋아요 7개네? 32명인데? 그러면 방송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무료로 이렇게 진짜 자세하게 해드리는데 좋아요 누르기 싫으세요? 저 힘 빠지면 이야기 제가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방송 좋다 하면 힘든 것도 아닌데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싫어요 누르는 놈들한테 마음 안 상할 거 아닙니까? 제가 좋아요가 엄청 더 많네 싶어야 제가 힘이 날 거 아닙니까? 32명 보는데 7개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솔직히. 삐져요. 저 잘 삐져요. 그 다음 거 이야기 하려다 막 하기 싫어지네. 그래도 해드립니다. 자, 여기서도 멈출 가능성, 382에도 멈출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가 상당한 저항대거든요. 근데 돌파해버렸어. 그럼 뭐로 바뀐다? 지지할 가능성 있어요. 여기서 멈추면 진짜 센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382에서 멈추면 여기서 이만큼의 폭만큼 더 올라갈 힘을 비축하게 되는 겁니다. 조정 끝내고. 또 이야기할 거 있는데 해주지 말까? 조금 삐졌는데. 아이고 참. 해줄 거 천지입니다. 이야기 해줄 거.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듣는다고요. 100만원씩 한 달에 돈 내고 들어도 안 가르쳐줘요. 천천히 1년 끌어요. 아시겠습니까? 왜? 미친 다 드러났는데 말로 다 가르쳐줄 겁니까? 한 달에 한두 개씩 살살 가르쳐줘야 안 나가지. 틀렸습니까? 제 말이. 근데 다 가르쳐주고 있어 지금. 전부 다 핵심의 키스만 다 가르쳐주고 있어 지금. 공부만 하면 다 되도록. 죽인다 진짜.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여기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죠? 여기가 저항대인데 강하게 스트레이트 넘어가고 다시 강하게 넘어가니까 여기 382에서 멈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죠? 여기서 멈추면 가장 좋다. 자 이제는 좁힙니다. 세율이야. 그냥 도배해버려. 주식에 모든 것 해가면 딱 적어드릴게요. 이거 뭐 알아도 끝이에요. 끝. 뭐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보조지표 뭐 있습니까? 볼린저맨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잘 맞추는 거 안 같아요. 다 필요 없다고요. 솔직히 심플 is best.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심플한 게 가장 좋다고요. 주식에 모든 것. 이거만 알면 깨질 것 같아요? 별로 안 깨질걸요 아마? 딴 거 암만 머릿속에 많이 가질 수만 소용없어요. 아는 것을 실천하고 아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실천하면 안 깨져요. 가장 중요한 뭐죠? 손절. 그것만 잘 지켜도 안 깨진다고요. 잘. 그럼 매수 매도 홀딩 손절 그게 단데 그거 제대로 지키십니까? 이런 거 막 이런 거 음봉 막 떨어지는데 이거 잘 파십니까? 안 파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 주식 못하는 거예요. 주식에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매수할 포인트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당연히 돈 못 벌죠. 아니 기억년도 모르는데 어떻게 앞에 나가 뭐 장문을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를 알고 난 다음에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그 다음에 기간 외국인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이것만 체크하면 끝이라니까요. 주식이 어렵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걸 안 지키니까 문제라고.
그러면서 차차 공부 더 해가면서 조금 조금씩 더 추가하면 된다고요. 20일 올라타면 되는 기법 그 하나만 해도 된다는 거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주식상처 탈출 팁 2. 여기부터 해도 상관없지만 그냥 여기부터 하는 걸로 할게요. 그죠? 우상향이 아닙니까? 여기 샀어요. 여기서 던지면 대박이네요. 다시 올라탔어요. 샀어요. 이번에 깨졌으니까 좀 손절 조금 났어요. 다시 떴는데 좀 갭을 떴으니까 조금 거시기 하긴 해요. 그죠? 많이 떴잖아요. 그래도 뭐 했다 칩시다. 좀 깨졌어요. 그 다음에 올라탔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탔으니까 또 사고 뭐 깨지는 게 없어요. 별로 깨질 수도 있는데 깨지는 건 질끈 먹는 건 양껏. 왜? 우상향이거든. 우상향. 그죠? 그게 20일만 돌파할 때 사고 20일만 깨질 때 그건 뭐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네. 하나도. 근데 그렇게 한 사람 있냐 말이지. 안 하죠? 그것만 해보세요. 깨지는지. 깨질 수 있어요. 손절 찔끔찔끔 넣다가 먹을 때 추세 타면서 쫙 먹는다고요. 여기서 딱 들어가 쫙 먹는다고요. 여기부터 했다 치도 먹어.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 그 대신에 우상향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 말고 그렇게 간단한 건데 못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격이 막 클 때 이런 데서 끊으면 좋지 않느냐. 그게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3. 목표치만큼 달성하고 난 다음에 음봉 떨어지면 월선 깨지는 음봉 장대 음봉 매도 시그널 지켰습니까 여러분들? 셀트리온에서 지켰어요? 안 지키죠? 그러니까 먹은 거 다 토해낸 겁니다. 셀트리온 37만 건하고 비슷하잖아. 이게 한 번 더 가가 30% 박살납니다. 그냥 39만원에서 그죠? 틀렸어요? 그러면서 23만원인가까지 빠지지 않습니까? 왜 버팁니까? 왜? 왜? Why? 저한테 설득을 한번 해주 보세요. 버티는 이유. 중장기라고요? 중장기는 그러면 버텨도 됩니까? 매도 시그널인데? 던져야지. 안 지키잖아. 주식의 기본을. 그러면 먹은 거 다 토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 제가 보기엔 여덟로 보였어요. 실로. 그리고요. 아는 만큼 실천해 보십시오. 주식 기초 강의. 그 주식 생초 탈출 팁이라고 폴더 하나 새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먼저 한번 보세요. 그거 먼저 엑기스니까 그거 한번 싹 보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수학 공부할 때는 정석을 보듯이 아니면 영어 공부할 때는 성문영어를 보듯이 주식 기초 강의가 여러분들 길잡이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누가 150몇 개, 160개 가까이 그거 뭐 어디 흩한 건 줄 아십니까? 순서까지 다 생각해 1편부터 차근차근 보면 딱 되도록 그렇게 다 해놓은 겁니다. 시간도 10분 정도로 해놓고 요새는 이제 기초는 넘어섰어요. 이제 중급 정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막 2시간짜리 나오고 하는데 앞에 보시면 10분 만에 그냥 커피 한잔 먹을 때 아니면 그 뭡니까? 밥 먹고 잠깐 쉴 때 아니면 출퇴근할 때 그냥 한 두세 개 보면 돼요. 시간 없다는 사람 있어요. 이해 안 됩니다. 정보원입니까? 국가정보원. 옛날에 그런 사람 있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30분도 없냐? 그랬습니다. 세계 보는데 30분이라고요. 화장실에 앉아서 보겠습니다. 틀렸습니까? 그래놔놓고 시간 없다 공부 안 하고 돈은 벌고 싶죠? 안 돼요. 돈 절대 못 벌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여기도 틀린 거 있습니까? 기관이 수급 들어와요? 외부인 수급 들어와요. 틀린 게 없어요. 없어. 수급 제가 중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적어놓습니다. 세율 하나 더 남았는데 맨 마지막 거 딱 캡처하세요. 수급 아이고 수 다시 앞에 장애물이 많아요 지금. 수급이 답이다. 답 맞아요. 형님들과 함께 형님들 한 입만
국가라 기법. 제가 농담 삼아 처음에 숟가락 기법이라 했는데 진짜 그게 뭐 됐어요 그냥. 아, 형님 한 입만은 안 논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어요. 수급이 답이다 형님들 한 입만. 네? 뭐, 야, 보세요. 아까 삼성전기는 이런 모양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쫙 3호 가는데 보십시오. 기관 외국인 쫙 3호 가죠. 3호 가죠. 언제부터 던집니까? 여기부터 던지기 시작해요. 던집니다. 외국인은 아직까지 좀 사고 있네. 기간은 좀 많이 줄였어요. 그죠? 웬만큼 왔으니까 이제 청산하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9,700원에서 2만원 왔잖아. 더블 왔지 않습니까? 더블. 흐름 던지는 거지. 박살나잖아, 박살나.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더블 정도 왔는데, 안 던지겠냐고요. 때리 던져버립니다. 그럼 박살난다고요, 박살. 그죠? 여기 2만원 있는데 쫓아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많아요, 많아. 많아요. 매우 많아요.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고 그 다음에 오를 만큼 올랐는데 더블 이상 올랐는데 따라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고점에서 따라가지 말아야지 않습니까? 고점에 추격도 딱 적어놓을게요. 세율 완성판 딱 해드릴 테니까 딱 가장 잘 보이는데 딱 붙여놓으세요. 침대 머리맡에 자기 얼굴 한번 보고 차트 한번 보고 자기하고 각방 쓴다 했나? 아이고 참나 미치겠다. 고점에서 매수고 절대 오 노노노노노 옛날 그런 걸 했어요. 고점에서 절대 매수 노 노 그리고 너무 크게 나왔네. 주식의 모든 것을 열로 바꿉니다. 진짜 중요하니까 이거 진짜 중요해. 크게 해야 돼. 이거 작게 줄이가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당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고점에서 매수하기가 연락에 물리는 게 여러분들 문제 중에 가장 큰 거거든요. 왜 고점에서 사지 말아 했다? 여기서 이만큼 오른 걸 봐라. 그거 적어서 드릴게. 더블 넘게 올랐고 100% 누가 이렇게 적어줍니까? 근데 미치겠네. 100% 넘게 올랐고 벽에 붙이놓으라니까. 형님들 파는데 숟가락 꼽으면 되겠냐? 숟가락 꼽으면 주걱으로 쳐맞는다. 이거 붙일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아주 자세하게 다 적어줄 거야. 세율이가 붙일 거거든. 세율 성공하자. 요. 형님들 이상하게 안 들었네. 아 미치겠다. 주걱으로 쳐맞는다. 쳐맞습니까? 쳐맞습니까? 어쨌든 그게 중요합니까? 이거 다른 색깔로 합니다. 닥터게 또 세심한 남자거든. 하나를 해도 세심한 걸 좋아하거든요. 파란색 조금만 더 크게 30으로 타이틀이니까 색깔을 달리. 아, 너무나 재밌는 것. 저 혼자 재밌습니까? 야, 주식의 모든 것이라고. 주식의 모든 것 이것만 알아가지고 돈 잃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붙잡고 며칠 걸리든 알려드릴게. 야 니가 말한 대로 했는데 돈 깨졌어. 그럼 딱 매매 내역 딱 가져오세요. 제가 한대로 해라는 대로 했는데 깨졌으면 매매 내역과 가져오세요. 제가 붙잡고 며칠 걸리더라도 알려드릴게.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뭘 잘못했는지. 안 깨져요. 돈 안 잃어요. 한 번도 안 깨진다는 말이 아니라 누적으로 돈 안 잃는다고. 이러면 이상한 거지. 닥터K 방송 1년 7개월 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고 난 거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현대미포 좀 팔아라 했는데 안 팔아가지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환장 안에 만약하는데 참 내가 환장하지. 예? 주식을 못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본인들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나 들을까 모르겠는데 뭐 듣겠나마는 주식 본인 주식 그렇게 잘하면서 10만원 깨지면 던지라는데 왜 안 던지고 버티고 있다가 밑으로 빠졌다고 2천만원 꼴았다고 왜 나한테 하소연합니까? 짜증난다고 환장하겠다고. 자기 주식 그렇게 잘만 사고 팔더만 누구한테 덤탱이 세울 일 있어요? 됐고요. 알아서 나가달라 했습니다. 내보고 나가라는 말인가 보네요. 그 사람 이름은 내가 안 밝혔는데 초창기에요. 5명 6명 채팅방 있을 때 인사 한번 없고 그러려면 나가라고. 안 나가대요. 인사도 안 하는 사람들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돈 잃고 있어서 환장하겠습니다. 인사가 안 나오네요. 그럼 나가라고. 그겁니다 그거. 저 잘못 없어요. 깨질 수 있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깨진 걸 갖다가 내한테 덤탱이 씌우면 안 되죠. 그 사람 매매 못한 사람이 내 말 안 한다 했거든. 자기 그 매매 끝내주게 하면서 현대미포에요. 현대미포 닥터케일 아프게 한게 현대미포 그거 하나 말고는 크게 깨진 것 없어요. 던져라 했는데 안 던지대 자기가. 그래놓고 왜 남탓. 아유 진짜. 우리 지인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끝까지 들고 갈래요 그랬습니다. 자기야 이제 본전 다 와갑니다. 저 빚진 거 없어요 이제. 그리고 나머지 먹기는 잘만 먹지 않습니까? 그죠? 깨진 거 찔끔. 캡처할 시간 드리고 있는 거고 채팅 한번 읽어볼게요. 정석 성문영. 요새 성문영은 이런 거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서점에 가니까 있습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런가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주방 창문에 다시 아니 5달 전에 주식 처음 하면서 삼성전자 사서 어쩌지도 못하고 들고 있는데 앞으로 대응하면 좋을까? 48,500원 같으면 그냥 들어가세요. 손절해도 되지만 그냥 좀 가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손절할 필요 있겠습니까? 굳이 크게 손절할 필요 없어요. 장이 밑으로 되게 세게 쳐지면 44,000원까지 버텨보세요. 44,000원까지는 44,000원은 지지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럼 4,000원 빠지면 한 10%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비중은 얼마입니까? 25%죠 그럼 적당하니 중장기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48,000원 같으면 큰 무리는 없어요. 시장이 완전 밑으로 작살나지 않는 한 48,000원 같은 큰 무리는 없어요. 44,000원은 베리 베리 굿한 자리고 시장이 밑으로 완전 아장나면 그때는 손절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적당히 간다는 전제만 있다면 그 정도는 나중에 적당히 딴 거 팔아먹으면서 닥터케이 삼성전자 또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 할 때 같이 딱 따라 들어가 적당히 낮추고 빠져놓으면 됩니다. 닥터케이는 48,000원권에서 팔아먹었었거든요. 꼭대기에서 최고 꼭대기에서 44,100원을 사서 우리 호야가 그래요. 호야 지금 바빠 밀감 딴다고 지금 바쁜가 없는데 44,100원 사서 최고 꼭대기 팔아먹었어요. 44,000원 정도 와가 시장 턴하잖아요. 사버려 그냥 추가. 자 포트에 지금 몇 프로입니까? 25%니까 조금 비중이 뭐 작은 편은 아닌데 그 정도 들고 와도 돼요. 내 본인이 좀 잘못 사서 그렇지 그죠? 그러면 나중에 들고 가다가 닥터케이가 어느 순간 또 삼성전자 사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적당히 한번 더 추가해서 빠져나오든지 그러면 돼요. 자 주식의 모든 것 100% 넘게 올랐고 형님들 파는데 숟가락 있는데 꼽으면 쳐맞는다 이렇게 해놨고 어디? 여기 요런데 좀 잠깐만 요 이런데 뭐 오른다고 이런데 좀 올라간다고 쫓아가면 안 된다고. 수급이 답이라고 형님들 한 입만 쫙 올라가잖아. 쫙 보입니까? 언제부터 판다 여기 있는 것부터 갑자기 비중 팍 줄이잖아요. 팔아야 돼 밥통 없는다 이 형님들. 아이 표시가 삐딱이야 이거. 잠깐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지워야 되지? 요건가? 아 이거 5점을 남기면 안 되는데
저거 데코레이션 좀 해가지고 빠져나옵시다. 어쩔 수 없어요. 아, 모양 안 좋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지우개 왜 없어? 아, 누군가? 모두 지우기잖아. 안 돼, 큰일 나. 지우개는, 아, 모르겠어요. 자, 화이트로 지우든, 세율. 알아서, 지울 수 있죠? 출력이, 요. 세율이 성격도 보통 아니기 때문에 요거, 배기 싫을 거야. 요거 지워버려. 아, 지워버려. 잠깐, 몇 시간째 하고 있는 겁니까? 잠깐만요. 한 시간 반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쳤어요. 한 시간 반 동안 하고 있어요, 지금. 와, 여러분들, 강연에 지금 4시간, 뭐, 6시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닥터 K, 투머치, 베리베리 투머치 토커기 때문에 밤샘도 할수 있어요, 주식 이야기하면. 지금 두 종목 잡고 지금 한 시간 반 이야기하고 있잖아. 야, 내용이 없습니까? 내용이 있어요, 지금. 모든 엑기스 다 알려드리니까 시간이 가는 거예요. 마무리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수급이 답이에요. 수급이 답. 닥터 K가 하는 거 치고 외국인들 개 박살나 있는데 들어간 거 있습니까? 없어요. 체크리스트 거의 서너 번째입니다. 추세 먼저 딱 보고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올라갈 폭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패턴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 보는 게 수급이에요. 수급.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딱 보고 난 다음에 모양까지는 됐네. 그 다음에 딱 보는 게 수급이라고, 수급. 어, 외국에서 사네. 기관도 사네. Very good. 하면서 사! 딱 한다고요. 그거 하기 전에 뭐 한다고요? 현재 주식 시장이 코스피가 올라갈 만한가? 기관 외국인이 파는가 안 파는가? 또뭐 한다고요? 환율은 올랐는가? 내리는가? 또뭐 한다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 그리고 유럽, 아시아 상황은 어떻다고? 또뭐 한다고요? 현재 오늘의 해외 선물 시장, 그러니까 미국의 선물 시장은 어떻는가? 그렇게 체크리스트를 점점 해가지고 닥터 K가 주식 투자자가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맨날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더 그날 엑기스로 한번 싹 훑고 간다. 에 그러면 뭐 맨날 들은 거 방송 들으면 되지. 눈딱 마주치고 궁금한 거 바로 물어보고 앞에서 기운을 느껴가면서 침도 좀 맞아가면서 딱 듣는 거하고 같을 것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들 저 같으면 만사 다 제쳐놓고 오겠습니다. 근데 딴지 거는 거 아니고요. 다 본인 개별 사정들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 거 아니면 저는 강원도를 얼마나 많이 찾아다닌 줄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강원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지만 강원도에서 1박 2일 합니다. 55만원씩 내고 갔어요. 15만원 받겠다 했습니다. 제가 정한 거 아닙니다. 15만원 펜션에서 밥 먹고 고기 먹고 강연회 하고 닥터K 가수 출신이에요. 노래 불러드릴 겁니다. 들을만 할 거예요. 되게 못 들을 정도 아닐 겁니다. 밖에 밤이 어스름한데 불빛도 착 예쁘고 바베큐 쫙 해놓고 새우, 고기, 조개, 지글지글지글 와인 앤드 비어 이용해야지. 맥주 한잔하면서 앞에서는 닥터K가 러브 발라드를 불러드립니다. I wanna go home. Let me go home. I had my love. Let me go home.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오십시오. 오십시오. 알려드릴 겁니다. 좀 이따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공지사항에 가면 있습니다. 자, 일정표 하고 있으니까. 하나를 가르쳐 드려도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50분 오십시오. 잠깐만요. 이거 왜 연필에서 자꾸 오물지? 연필 맞나? 그 다음에 또 알려드릴 거 있어요. 야, 진짜 전부 다 알려드린다. 진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어, 지금. 하나도 안 숨겨놓고. 시간이 없어서 다말못 해드려서 그렇지. 날짜, 동기간 법칙. 그건 좀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매우 유동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거의 시작했습니다. 시작점. 그러면 여기 며칠입니까? 15일이죠? 15일 맞죠?
알아보기 좋게 하나를 보여드리도 캡처해가지고 볼 사람이 알아보기 좋게 15일 빨리 넘어가 됐어. 자 세율 이해되지? 요 세율 내가 애정이 가서 그런데 말 놓아도 될까? 요 너무 공부 열심히 해서 마음에 드는데 내가 열 몇 살 더 많은데 말 놓아도 될까? 요 오케이 말 놓는다 이제부터 SM요 잠깐만요 야 지금 오늘 쉬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하고 있어요 이번 방송 제목은 주식의 모든 것이라고 내가 올릴게요 주식의 모든 건 맞아요 뭐 이상한 거 뭐 보는 분들이 잘못됐단 게 아니라 뭐 MACD 넣고 뭐 스토캐스틱 넣고 별의별 거 다 넣어봤어요 안 넣어봤겠습니까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다 필요 없다니까요 심플 이즈 베스트라니까요 제니퍼 영어도 좀 하실 거니까 심플 이즈 더 베스트 하면 맞는 말입니까 영어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주식 가르쳐 줄 테니까 닥터케 꿈이 있어요 뭐 해외 선물로 외국 해외를 대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게 제 꿈입니다 평양에서 제 방송 들을 때까지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Dr. K 야 Today is 그 다음부터 못하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좀 가르쳐주세요 하나씩 내가 말 안해도 올려놓으세요 조금씩 영어 표현 현지에 살잖아요 그죠? 자 오늘부터 해외 선물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 하나 딱 올려주세요 빨리 영어로 저는 하고 있을 테니까 오늘부터 해외 선물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 정도 진짜입니다 농담 아니에요 닥터K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송할 겁니다 영어로 할 겁니다 좀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연습할 거예요 생활영어 듣는 건 이제부터 되는데 말을 잘 못하겠어 어휘력이 딸려요 지금 Simple is the best 맞다는 것 같고 그리고 자 여기서 15일 올랐잖아요 지금 그럼 한 며칠 조정 받으면 좋다 7, 8일 정도 조정 받으면 살만하다고요 15일 올랐는데 하루 이틀 빠졌고 양봉 선다고 올라가면 될까요 No, 별로예요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별로 없어. 이게 마디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여기 채널만큼 목표치만큼 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눌리고 양봉 뜬다고 쫓아가면 밑으로 처질 가능성 더 높다. 이해되십니까? 쌍봉 두드릴 만할 가능성 높다고요. 그죠? 그래서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자, 세율야 이중 바닥 스타일. 고점에 이중 바닥 스타일. 고점이 올라가네. 자 적어놓으세요 여기다 딱 적어드립니다 야 주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적어드려 붙일 사람이 있으니까 적어줍니다 이거는 저점의 이중바닥 자 이 파란 건 안 돼 빨간 거 패턴 중에 이중바닥 패턴이에요 아시겠지만 저번 시간에 아마 이야기 안 된 거 같네 내가 딱 보니까 저점의 이중바닥 그리고 고점의 이중바닥 딱 이래가지고 아 이 글자 너무 큰데 그립니다 이 정도 하면 돼 자 뭐가 그렇다 이런 거 하나 신경 쓰는 닥터케이 이런 거 글자 이런 거 조금 삐딱 선 타고 아니면 여기 선 걸치고 이런 거 아 싫어해 아 미치겠어 뭐다? 여기는 저점의 이중바닥이라고요 여기는 오케이 바닥 이중바닥 맞죠? 여기는 뭐라고? 고점의 이중바닥이라고 아 친절하다
우쭈쭈쭈 친절하다 닥터케이. 오늘은 시로에 안 달렸냐? 제니퍼, 오늘부터 해외 선물을 여러분들과 방송하고 싶습니다. 영어를 좀 남겨달라고요. 영어는 또잘 못하세요? 포르투갈어 하면 영어 비슷한 거 아닌가? 좀 적어주세요. 이런 패턴도 공부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여기는 뭐라고? 넥라인. 댕강. 아이, 너무 장난스럽게 하면 안 돼. 아이씨,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요걸로 카바 치볼까? 넥. 이넥 아니지. 안에 넥. 라인. 깨지면 그나마 낫게 말. 세댄다. 넥라인. 아, 그건 괜찮네. 넥라인. 깨지면 세댄다. 깨지면. 아, 웃겨. 자꾸 오타 나온다, 지금. 깨지면 세댄다. 세를 뭘로 바꾼지 알죠? 아이, 참, 자꾸, 이거, 못하나 오네. 아, 죄송합니다. 세, 된다. 아, 이것도 좀 삐딱, 이렇게 하면 좀 커버 되나? 지우개를 모르겠어요, 지금. 아, 미치겠다. 대충 알아보겠죠? 깨지면 세 된다. 넥라인.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 15일 정도 올랐으면, 아, 한 7, 8일, 절반 정도 시간이 7, 8일 정도를 조정을 받아야 어느 정도 그게 조정이 마무리된 거다. 개고 날렸는데 아무도 공이 없네. 7, 8일, 아, 조정이 돼야 살만하고, 피보나치 가격. 피보나치 따로 안 적을게요. 382 정도? 정도 조정받으면 받고, 그 다음에 20일 이평선 지지 확인 후 양봉 서면 매수 가능. 자, 아시겠죠? 15일 올랐기 때문에 7, 8일 조정이 되고 해야만 살만하다. 해외 선물, 그냥, 퓨처, 이러면 됩니다. 퓨처. 일단 적어 놓을게요. We start on air of future today, not from today. Okay. Thank you very much. Okay. We start on air of future from today. Nice to meet you. My name is Dr. K. Very sensitive man. And very sweat, many many sweat. 했어요. 자, 2시간 가까이 스트레스를 했어요. 자, 캡처 다 했죠? 알려드릴 거 거의 다 알려드렸어. 거의 다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추세선 하나 더 끌게요. 자, 여기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기 딱 껐죠? 여기 가니까 딱 맞히잖아. 그죠? 여기를 꺼야 돼요. 60일 근처에 인근했기 때문에. 자, 마음대로 끈거 아니에요? 끼워 맞추려고 마음대로 끈거 아니고 꼬리 중간 부위에 껐어요. 그죠? 딱 올라가니까 여기서 엉봉 딱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더 확실해. 더 올라가기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추세선도 지금 저항받으려고 하고 있어. 이거 뭐라고? 저번에 안 가르쳐드렸는데, 오버슈팅. 일종의 오버슈팅입니다. 이 추세선상에서는. Say you, yeah. 무슨 말? 이해되죠? 적는다, 이것도. 적어드립니다. 밥도 안 먹었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오버슈팅. 아침밥 먹었지만, 오버슈팅. 슈딩이 뭐야? 에이, 이래. 타자 연습도 해야 되겠어요. 오버슈팅. 슈팅이라면 발음 구리잖아. 오버슈팅. 아무래도 글로벌한 방송을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발음도 글로벌하게. 오버슈팅. You know? This point is overshooting. 추세선은 뭐라고 해야 되지? Trend line. 뚫다? Trend line over. You know? Overshooting. Overshooting is sell time. Sell point, you know?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아이고, 웃겨. 추세를 벗어났으니까, 오버슈팅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오버슈팅은 무슨 포인트? 매도 포인트.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안 들어가고 막 올라가고 다시 눌리죠? 그럼 진짜 좋은 거예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상황. 이렇게 쭉 스트레이트 들어가고, 목표치도 이만큼 왔는데, 더 간다고요? 하루 이틀 갈 수는 있겠으나, 조정 받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시장도 안 좋은데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overshooting is sell signal, you know? 아이고, selling point, right? selling point 그렇게 하나씩 짚어줘야 돼. 제가 콩글리시 하고 있으면 그렇게 짚어줘야 돼요. 이상한데 안 껐어요. 여기 다 껐어. 진짜입니다. 여기 꺼야 돼. 여기. 왜 여기요? 근데 깨지면 안 되거든요. 원래 넥라인이거든요. 여기도 지켜야 되는데, 여기 깨진데 여기를 진짜 세게. 여기 한 번은 이제 이것도 일종의 넥라인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것도 일종의 넥라인이라고 중요한 라인입니다. 여기 가니까 받치잖아. 그죠? 저항받고 있잖아. 저항은 파란 거 해야지. 빨간 거 아니 노란 거 하면 안 돼. 아이. 저항라인이라고, 저항라인이요.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돌파해버렸어요.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무조건 사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여기 박스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17,000원과 2만원에 박스권으로 보인다. 그러면 피보나치 막 긋고 하면 귀찮잖아요. 만약에 3,000원 갭이잖아요. 절반 정도 오면 살만하다. 1,500원 빼보세요. 1,500원 맞죠? 1,500원 빼면 18,500원 정도. 여기 정고점 띄워놓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도 오면 살만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 손이 아까 넘어져가지고 손 아파 죽겠어요. 나도 땅이처럼 무릎팍 작살난 줄 알고 무릎팍 한참 주물러 봤는데 다행히 괜찮아요. 와, 코나 돌다가 방에서 침대 코나 돌다가 방바닥이 미끄러운 거 쫄따라 미끄러져서 그래 무릎팍 팍 찍었어요. 그래, 아, 땅이가 딱 생각났더만. 땅이 괜찮아? 땅이? 그래서 손 짚어가지고 손가락 아파 죽겠어요. 자, 내 영어 노트 따로 적어놔야지. 우리 애기들 서울대학 구경시켜주면서 샀던 서울대학 매점에서 샀던 노트. 인생 무상. 이번 랩을 한번 해볼까? 내 인생이 펼쳐지는 책이야. 공부라는 압박이 늘 항상 벼락치기야. 하는 건내 일상. 시험 문제는 항상 내게 항상 진상이야. 너의 손에는 내 손에는 밥상. And 개근상. 어차피 결론은 인생 무상이야. 소리 질러이야. 이렇게 적혀 있네요. 다음에 Show me the money. 15 정도에 나갈게. 지금 7이거든요. 한 8년 더 연습하고. 자, 여기
우리 제니퍼가 해주는 영어는 다 적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We start. 잠깐만요. 영어하고 나는 동생한테 전화 왔네, 여동생. 근데 현지인이 더 낫겠지. We start on air of 해외라는 게 overseas 맞죠? overseas 맞는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더. 영어 공부도 같이 합시다. 자, 다 같이 listen and repeat. We start on air of overseas future from today. Hello everyone. My name is Dr. K야. 거기까지. 자. 재밌죠? 혼자서 막 떠들어봐야 뭐 하겠어요? 재미없어요. 그냥 재밌게 하는 겁니다. 오늘 2시간 하는데도 별로 안 피곤하네요. 한 2시간 하고 말 겁니다. 자, 됐고, 셀링 포인트라는 것도 이야기했고, 요새 뭐 글로벌한 시대인데 그 정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정리 다 했습니다. 주식의 모든 것 카피하시려면 하시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LG전자, 셀트리온, 그 다음에 SM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LG전자는 보나 안 보나 할 종목이 아니다는 게 벌써 며칠 전부터 봤기 때문에 이야기 아주 간단하게 끝냅니다. LG전자, 신경을 끄세요. 할 만합니까? 할 만하다. 2번. 아니야, 하면 안될것 같아. 1번 눌러보세요. 밑으로 팍 바뀌고 있어. 할 필요 없어요. 어디서 끝났다? 옛날에 닥터 K가 방송, 이러니까 추세, 한 종목에 있어서도 추세가 달라지면 이야기가 달라지. 옛날에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세개 중에 LG전자 가장 좋다 했어. 어디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지금은 아예 쳐다를 보지 말았잖아요. 밑으로 팍 바뀌고 할 이유 없습니다. 그걸로 끝. 그걸로 끝. 할 이유 없어. 자, 왜 옛날에는 좋다 했느냐. 이렇게 가고 있었고요. 추세 좋게 끝내주게 가고 있었고, 삼성전자, 여기 볼게요. 2008년, 18년 초반, 삼성전자는 밑으로 팍팍 끼고 있었어. 2018년 초반. 맞죠? 여기가 깨지면서부터 닥터K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보다 LG전자 가장 좋다 했어요. 왜? 이렇게 처지기 시작하면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 그 이전에 주도주 맞았어. 이게 처지면서 업종 내 순환매. Understand? You know? 업종 내 순환매. 걔들이 처지면서 얘가 바톤 터치하면서 딱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 볼까요? 마찬가지. 마찬가지. 이렇게 가다가 깨지기 시작하면 하지 마라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LG전자 가장 좋다 했는데 어느 순간 이야기가 또슬 달라집니다. 언제? 여기부터 이야기가 또 달라져. 말 바꾸는 겁니까? No. No. 추세대로, 추세대로 하는 겁니다. 추세 딱 돌려내니까 여기부터 해. 신나게 했어, 신나게. 사고팔고, 사고팔고. 그러다가 여기 깨지고 난 다음부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기 딱 해먹고 난 다음부터 이야기 안 했어, 여기 해먹고. 왜? 끝내주 가든가 한번 리바운드 나온 거딱 먹고 난 다음에 지우가 한번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야기 안 합니다. 잘 갑니까? No. 안 가요. 지금 뭐가 좋다 그럽니까? SDI 좋다 하잖아. 그죠? SDI 잘 보자 그러잖아요. 전고점도 돌파하고 박스권 돌파했고. 자, 지금 장이 워낙 안 좋아서 그렇지. 23만 8천 정도만 눌려주면 삼성은 SDI 가장이에요. 가장 좋아요. 삼성 전기도 별로예요. 이제 많이 처졌어요. 별로입니다. 박스권 하단. 요거 지키가 잘 올라가면 다행이고, 흔들흔들하면서 밑도 처지면 이제 골치 아파요. 별로예요, 이제. 이렇게 추세대로 매매할 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셀트리온 간단하게 짚어갈게요.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서 샀어요. 샀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팔 기회도 있었어요. 위험 관리하자 그랬어요. 왜? 장이 박살이 났거든요. 보이십니까? 장이 흔들흔들하고 박살나요. 그럼 던져야 돼요. 본인들 알아서. 그래서 제가 채팅방 이야기 자꾸 하는 게
채팅방에 오면 제가 뭐 거기에서 돈 받고 엮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방송을 했던 분들이 조금 더 도움 드리려고 시그널 방송을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방송이 본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채팅방 오면 시그널 날려드리고 야 위험관리 위험관리 그런 거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지 뭐 거기서 엮어가지고 VIP 되면 50만 내면 잘해줄게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한 적 없어요. SM 볼게요. 엔터테인먼트를 해야 되겠어.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하나 넣어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중복 등록하지. 그 다음에 YG 필요로 이거 뺍니다. 대하 TI 보니까 너무 상당하네. 내가 다 뽑아준 거 아니냐. 어차피 여기 밑에 있는 거 잘 보도 안 하니까 다 빼버립니다. 이거 볼 필요 없어. 아, 실리콘 옷을 봐야 된다. 여기 밑에로 볼 이유가 별로 없어요. 위에 할 수 있는 거 천지인데 뭐 저 밑에 내려갈 필요 없어요. 닥터케인 대형 우량주 진짜 좋아합니다. 잡주 안 좋아해요. 안 해요. 잡주. 이렇게 해서 그냥 이왕 행김에 엔터테인먼트도 하나 이렇게 딱 올려놓을게요. YG 이렇게 SM CJENM도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빈칸 추가. 아이고 잘못 추가하지. 빈칸 추가 and 메모 입력 코스닥 시총 상위. 아이고 지우야 놀러 갔냐? 놀러 갔어? 바쁘냐? 지우야, 바쁘냐? 난 아프다. 헬스케어요? 잠깐만요. 지우야, 바쁘냐? 양이도 뺏기고, 나는 아프다. 마음이. 양이 행복해야 돼. 지우 옆에서. 아! 자 헬스케어 9만원 헬스케어 안 좋다 그랬어요. 하이 티처 나이스 미드 유. 아 나이스 미드 유 처음 볼 때 한다 그러더라고. 굿 애프터눈 정훈. 정훈 맞죠? 맞는 것 같은데. 미스터 트레이 나이스 미드 유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아 자꾸 입에 붙었어. 자 이렇게 하고 위에는 바꿔야 돼. 수정 그리고 엔터 주. 자 SM 볼게요. 야 요새 너무 잘 갔어. SM 뭐라고 했죠? SM 접근 못합니다. 위에서 너무 많이 밀렸어요. 언제 할 수 있다?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이해되시죠? 한 단계 레벨업 할 수는 있겠으나 코스닥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먹을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더 갈 수도 있는데 잃을 확률이 더 많다고요. 지금 인근에 들어가면 언제 해야 된다? 여기 장대양봉으로 딱 돌파하는 여기. 이게 뭐하고 비교적 비슷하다? SK 이노베이션하고 비교적 비슷해요. 여기 그죠? 떴잖아. 야 진짜 죽이게 뽑았지 이거 진짜. 이해되시죠? 자 이런 데서 들어가야지. 여기 꼭대기는 패스입니다. 패스 먹을 거 없다.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JIP 한번 볼게요. JIP
와씨 끝내주지. 야 그냥 끝내주지 하고 맙니다. 못 사요. 언제 사야 된다? 여기 아니면 살데 없어요. 틀렸어요? 평소하고 이야기한 게 틀렸습니까? 맞아요. CJENM이 그나마 접근할 만한데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뭡니까? 코스닥 착살났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잠깐만 마장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고 엔터테인먼트가 뭐 가긴 가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좋은 거 하면 돼요. 이게 주력 업종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주력 업종은 여기 위에 있는 게 상단에 있는 게 주력 업종이에요. 사이드에 사이드. 자, 엔터, 엔더, 엔드, 스튜디오 들어보는 이거 너덜만해. 왜냐하면 그거잖아, 방송. 그죠? 엔터, 엔드 컨텐츠 이런 거 해놓으면 돼. 엔터 주. 방송, 제작, 이렇게 해놓으면 대충 뭐 알아듣겠지. 방송 제작 해가지고, 넷플릭스처럼, 이런 데처럼 요새, 미국에서 온라인, 동영상 보는 그게 훨씬 인기가 좋다니까,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J 컨텐트리, 이런 거 제가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건 좀 그렇긴 하더라만은, 자, 볼게요. 추세 깨진 거 보고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제 콘텐츠는 이거 좀 뭐, 그시게 해요. 6천짜리니까 별로 관심 없는데, 일단 넣어놓으면 딱 사람들 관심 가질까 뭐 겁나는데, 사실은. 일단 지켜는 볼게요. 빼고 여기를 여행 관련을 넣어놔야 되겠어. 이렇게 위로 올리고 홈쇼핑 쇼핑 뭐 중요하나? 일단 올려놓고 카페 24빼 착살났어. 종목 삭제. 그리고 아미코젠. 야 이게 좋거든, 그죠? 아미코젠 이건 관심권에 둬야 돼. 추세 끝내주고 가거든. 그런데 그거잖아. 이게 바이오 쪽이잖아, 그죠? 그래서 일진 머터리를 저쪽에 있으니까 일단 뺍니다. 이것도 종목 사. 이거 빼면 안 되나? 이거 빼도 상관없어요. 옆에 있으니까 상관없고 맨날 체크하니까. 아이고 아이고. 일진 머터리얼 필룩스도 막 처지죠. 카카오 별로네. 카카오를 빼야 되겠다, 이거. 별로입니다, 이거. 카카오. 카카오 빼고, 엘진 머티리얼스도 빼고, 옆에 있으니까, 필룩스도 뺄까? 세게 쳐졌거든. 일단 넣어놨습니다. 추가 종목, 제일 기획. 와우, 죽이네, 이거. 제일 기획이 뭐, 좋은 거 있습니까? 왜 이리 잘 가죠? 야, KT? KT가 못 갔거든요, 그죠? 통신주 관련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우와, 삼성한테 진짜 세다. 하나투 박살났네. 여행 관련주를 넣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네. 근데 보고 싶어서 지금 넣어놓긴 넣어놨는데 이쪽은 빼고 맡게요. 너는 넣을게요. 여행.
여기다가 관심주 아님 이렇게 세심합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는가 싶어 볼까 싶어서 관심주 아님 딱 해놨어. 여행. 그리고 파라다이스 넓힐 필요 있거든요. 파라다이스. 아 근데 여기 넣으면 좀 그렇긴 하잖아. 일단 여기 위에 있으니까 냅두고. 야 밑에 박살났네 이것도. 자 여기에 추세가 깨지면 안 돼요. 그죠? 밑으로 내립니다 이거. 와 그냥 박살도 개박살이 났네. 야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시장이 2점 몇 프로 빠졌어요. 자 이런 거 가지고 있었다면 착살하는 겁니다. 코스닥을 피해 나가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넥신, 메디퍼스트 다 안 좋으니까 다 뺍니다. 포스캠텍 어이구야 좋긴 한데 이거는 못 들어가요. 충분히 눌려줘야 돼요. 에코프로 이거 뭐 추세 괜찮네. 자 여기 추가 종목 충분히 봤을 테니까 위로 올립니다. 일로 기아차. 아, 기아차 되게 좋아요. 이게 추세를 그래도 버텨내거든. 일단 밑으로 내려와. 코스닥 별로 관심 없어요. 이게 가장 세네. 이거 딱 올라오고.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살 수 있다 그랬거든. 안 빠지잖아요. 그죠? 야 이거 잘 지켜보세요. 일단 사진 말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 안 빠지잖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스튜디오 이거 뭐야 SK 머티리얼스 여기 자꾸 저점 여기 내려가면 올라오고 내려가면 올라오고 내려가면 올라오고 이거 양봉 서는 순간 양봉 서는 순간 질러버려. 이거 그 대신 좀 시장 너무 빠지면 하지 말고요. 시장 너무 빠져가 이 밑으로 툭 쳐지잖아. 복 많은 김여사님 질러버려. 여기 빠지는데 은봉 말고 아래꼬리 막 달거나 시장 살짝 돌아서면서 양봉 코스닥 코스닥 여기나 여기에서 밑으로 쳐졌다 올라가는 순간 사버려. 먹을 확률 되게 높아요. 왜? 어저께 그 난리 치는데 안 빠져. 여기를 안 깨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요. 제가 보기에 요런 걸 잘 잡아낸다는 거지 닥터 K가. 왜? 이전 상황이나 시장 상황하고 잘 배치를 해보면서 아니 안 죽겠다는 거예요. 안 죽겠다는 거 죽기 싫다는 거예요. 추세에서 딱 이렇게 딱 꼽으면 여기 딱 되잖아요. 이렇게 60일 딱 지지만 봤잖아. 만약에 팍 깨고 내려온다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120일 240일 다 있잖아. 반등 튕겨 놓는다고요. 그거 하나 먹으러 간다. 복 많은 김여사님 김여사이라고 하려 그건 너무 이상해. 이름 잘 정했네 김여사님. 근데 형님 싫어요. 김여사님 아시겠죠? 매수권력이라고 매수권력. 누가 이렇게 채팅 열심히 날리지 한번 볼게요. 자 저기는 매수권력이라고요. 오고 야 지우 방송에는 답 안 하고 딴 거 막 채팅 날리냐? 혼난다 전부 다 방송하는 사람들 뭐 채팅하는 사람들 방송 신나게 하는데 자 아시겠죠? 딱 동그라미 지났어. 자 여기는 잘 안 깰 가능성 상당히 높아. 그리고 자 외국인 매수세 막 들어와요. 기관 좀 던지는데 얘들 바보 아닌다 하면서 기관 던지고 왜 받아주겠어요? 뭔가 좋은 게 있는 모양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좋은 게 있는 모양이 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뭐가 좋은 거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일단 SK 머터리얼스 안도체 및 관련 장비 이렇게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들어가 보는 거예요.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자, 외형 성장에 따른 수익 개선.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전자산업 소재의 국산화를 목표로 SK가 OCI로부터 지분을 인수했다. SK 머티리얼스 바꿨다. 반도체, 태양광, 특수가스 제조, 특수가스, 머터리얼, 머터리얼, 특수가스. 됐고요. 괜찮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씨, 끄면 안 되는데. 투자 정보, 기업 분석, 기업 분석을 해야지. 여기 기업 자, 아시겠죠? SK 머트리얼스 최상위에 올려놨어. 스튜디오 주력은 맛이 갔어. 이거 밑으로 내려. 좋아, 밑으로. 바이로메드, 바이로메드도 괜찮아.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흔들린 거 치고는 이게 괜찮다 그랬잖아요. 여기 살수 있는 겁니다. 같이 바이오니까 좀 그래서 그렇지. 일단 밑으로 내려와. 자, 코스닥 잘못 챙겨봤으니까 빠르게 체크합니다. 이거 많이 올랐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쳐질라 하고, 야, 에코프로 그래도 이거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거 7만, 아, 3만 7천 원 정도 꺼놓으면 관심있게 봅시다. 환경오염 방지. 이거 좋은 거잖아. 환경오염 방지. 이거는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환경오염 방지. 소재, 설비.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괜찮아요, 이거. 사업 내용이. 2차전지도 있고, 환경도 있으니까 좋네? 시장 그렇게 박살나는데도 1.79밖에 안 빠지잖아. 관심 있게 보세요. 밑으로 한번더퉁 하고 떨어지면 38,000 거 넣으면 관심권 위로 올립니다. 기관 외국인 막 쓸어담네요. 그죠? 중간에 좀 뻐끔뻐끔 하지만. 자, 뭐라고요? 37,000 정도, 38,000 오면 다 말하고요, 이거. 성공할 확률은 없습니다. 이평선 3개나 있어요.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갔다 밀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얘도 괜찮다니까. 외국인 그냥 쓸어담잖아요, 그죠? 뽑아놓은 거 치고 박살 난게 별로 없어요. 반도체 검사 장비, 반도체, PCB 외로기판 검사용. 오케이. 반도체 관련 장비. 괜찮아, 이것도. 그죠?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고점에서 3%입니다. 시큰 올랐고, 여기 눌림목 주면 63,000 정도 오면 관심권 있게 볼 필요 있어요. 바이오 이야기 안 하죠? 왜안 하는 줄 알아요? 바이오는 위에 셀트리온하고 쌈바 이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 코스닥 바이오 안할 겁니다. 왜? 1등하면 되죠. 그래서 바이오는 많이 패스합니다. 비교적 바이로메드하고 아까 아미코젠이 화장품 안에 들어가는 효소 뭐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하면 돼요. 나머지 거 관심 없어요. 별로. 지금은. 리노공업도 일단은 너무 위에 올려놓는 거 아닌가? 이 정도 그냥. 이거는 패스할랍니다. 유진기업. GS 홈쇼핑. 이것도 괜찮단 말이야, 이게. 아니, 뽑아놓은 거 치고 나쁜 게 없다니까요, 별로. 왜? 다 돌파인 것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갈만하긴 한데. 일단은 여기 위에 정도는 올려놓을게요. 굳이 코스닥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위에 뭐잘 가는 거 천진데 뭐 하려고 갈 겁니까? 그죠? 그냥 보기만 한 겁니다. 일단은 그냥 아까 본 거고 다본 거고 필룩스 제일기 다본 거고. 야, 근데 얘들이 왜 이리 많이 올랐죠? 야, 적어도 이 일요일 날 뽑아놓고 했으면 여기 인근에서 뽑아놨으니까 올라간 거 아닙니까? 틀렸어요? 맞잖아요. 그죠? 기아차는 그렇고, 제일기획하고, KT하고 이런 거. KT는 좀 빠졌습니다만, 제일기획, 와, 흥이네.
그때민지 난 찾아볼게요. 이거 올라와 일로 상단으로. 광고 회사잖아, 그죠? 됐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질문하셨으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방송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저는 뭐 블록들이고 머시기고 다 필요 없어요. 차트에 다 이야기해 준다니까요. 아니 블록딜 나왔다고 예를 들면 누가 뭐 인수했다 칩시다, 뭐 통과했다 칩시다, 이래 되면 안 팔 거예요. 팔아야 된다니까요. 왜 차트에 매도 시그널 무시하냐 말이죠, 그죠? 9만 원 샀다고요? No, no. 언제 9만 원? 옛날 9만 원 아니면 지금 9만 원 한번 남겨 보십시오. 웅구님 언제 9만 원? 이런 거 빠지는데 싸 보인다고 사죠? 안 돼요, 안 돼. 던지고 나오기 바쁜 한국이 사면 안 돼요. 언제 남기는지 한번, 언제 샀는지 한번 올려보세요. 그게 중요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돌파까지 좋았어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돌파 좋았어. 그런데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네. 그 이후에 블럭딜로 박살이 났어요. 그럼 양봉으로 끌어올린 것까지 좋았는데 저항을 받을 거다 했고 그 다음에 대박 밀려버렸어. 또 바로 팔아야 돼. 여기 95,000원에. 95,000원에 무조건 팔아야 된다니까요. 프로 밀리지 않습니까? 안 좋다고 그랬어요. 밑에 깨지면 큰일 난다 했어요. 이제 앞전 직전 저점 깼어요. 한번더 쳐지면 84,000원까지 내려가고요. 한번더 깨지면 81,000원까지 내려갑니다. 82,000원. 근데 그런 거다 무시하고 언제 사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어요. 하면 안 된다. 기간 외국인 폭탄 날라고 했어요.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여기 인근에 무조건 던지는 매도 시그널, 안 던지면 두드려 맞는다. 이것도 안 좋다고 그랬어요. 빠집니다. 셀트리온 할람 셀트리온 해야 된다. 포트리만 하잖아요. 뭐 끼워 맞추기입니까? 아니에요. 끼워 맞추기. 아니 눈으로 좀 보시라니까. 어떤 게 최고 좋은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중에 닥터케인 셀트리온 좋다 했어요. 그래 보인다. 1번. 아니네, 뭔 똥소리. 2번. 셋 중에 셀트리온 좋다고 이야기 계속 했었어요. 매수도 들어갔고. 어디? 시그널 딱 나와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충분히 먹을 기회도 나왔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딱 깨지면. 조심해라고 날렸고. 자, 제법 오랜 시간 동안 방송했습니다. 우리 세율이 또 올려달라면 또 이렇게 탁 펴주지. 왜? 이거 프린트 하고 싶거든, 지금, 그죠? 프린트 딱 해가지고, 그냥 벼룩박에다가 A3라도 갖다 박아버려, 그냥.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 미칠 것 같아요? 야, 우리 엄마는 뭐 하나 열심히 하네. 온팩에다가 뭘 붙일 정도로 열심히 하네. 애들한테도 좋은 영향 있어요. 남편이 싫어할 것 같아요? 야, 옛날보다 달라진 것 같네. 온벽에다가 저 성격 깔끔한 사람이 온벽에다 이렇게 붙일 때 뭔가 있는 거 아닌가? 뭔가? 궁금해 하잖아요, 지금. 생일 선물로 주식 좀 사주 볼까요? 자기야, 내가 현대차 하나 사주려 했는데, 돈이 없어서 현대차는 못 사주고, 현대차 주식 10주 선물할게.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한번 해봐라 했고, 그죠? 집에 다 붙이잖아. 실패하면 내가 각방 쓰면서 남편 동행해가지고 각방 쓰면서 2박 3일 내가 다 가르쳐 드릴게. 딱 옆에 붙잡아 놓고 노트북 딱 들고 와가지고, 예? 아니면 휴가 내 연차 딱 내고 일주일 동안 내가 딱 붙잡아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오세요. 두 사람 딱 붙잡아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공부했는데 실패하면 지금 당장 말고, 그죠? 제가 딱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내가 딱 붙잡아가지고 언제 사면 되고 언제 팔면 되는가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실패하는가.
남편이 조금씩 다르게 볼 겁니다, 지금. 술도 하잖아요. 그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여자는 술 좋아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뜻 아닙니다. 술 좋아하잖아요. 조금 참으세요. 좀 참고. 공부 더 해보세요. 남편이 더 인정한다니까? 이야, 제가 술을 좀 좋아하는 애인데, 술도 안 마시고 공부하네, 요새? 탭 하나 사 좋다고 앉아가 맨날 공부하네? 그렇게 생각 안할것 같아요. 말을 안 해도. 어느 순간 슬 이야기할 겁니다. 야, 사실 난 놀랬다. 그렇게 니술 좋아하는 애가 술한 번을 안 먹고 앉아 공부하고 텔레비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야, 솔직히 놀랬다. 인정한다, 요새. 딱 이른다. 안할것 같아? 약간 반말 한다 했으니까. 왜? 내가 아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아졌으니까. 해도 된다 했으니까. 10살 이상 차이 나니까. 정감 있게 되니까, 세율. 그치? 성공의 그날까지 같이 갑시다. 갈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되는 사람 정해지지 않다니까요. 열심히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조금 빠르고 늦고. 할수 있어요. To the top with Dr. K. Together. 그럼 됩니까? 말.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주말인데, 여러분들, 2시간 20분 가까이 방송에 같이 참여하시고, 닥터K도 한번 쉬지도 않고 오늘은 힘이 좀 받치네요. 그러니까 힘이 있네요, 몸에. 그래서 쫙 스토리 들어갔습니다. 자, 대부덕 강연회, 1박 2일, 럭셔리 펜션에서 벌어지는 대부도 강연회 있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 닥터K TV 공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 재생 목록 찾아 들어가면 있거든요. 지금 마음대로 님도 오신다 했으니까 뭐 계좌번호하고 회비 입금 계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다른 분들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 계좌에 입금 완료하시면 닥터K와 열띤 주식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닥터K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노래 선물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베큐 파티 and drinking beer and wine. 짧은 영어 조금씩 되는 것 같습니까? 연습해야 돼. 연습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친구가 돼가는 겁니다. 닥터K는 기분 좋아요. 하루에 광고 시청료 5천원밖에 못 벌지만 50명의 친구가 생겼고, 1600명의 구독자가 생겼고,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돈이 다가 아닙니다. 기분 좋아요.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방송 시간 확인하시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 휴일이지 않습니까? 어저께 방송, 오프라인 모임 때문에 못했다고 2시간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료로 하는데 퀄리티 떨어집니까? No! 퀄리티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를 가르쳐드려도 모든 거다 가르쳐드려요. 유료방 가가지고 깨져가지고 저한테 와서 벌었던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감 있거든요. 13년을 피눈물 흘리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깨지게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는 짚어드릴 정도는 된다 생각합니다. 구독하시고요. 방송 참고 잘 하시고요. 자, 주변에 주식 공부하고 싶어 하거나 힘들어 하신 분 계시면 구독 누르라고 찾아와서 방송 같이 보자고 SNS로 날리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카스 날려주세요. 한번 날렸다고 끝내지 마시고 안 친한 패친들 못 봤을 수도 있잖아. 또 날려주세요. 아시겠죠? 좋아한다면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세요. 사랑은 표시하는 거라 했습니다. 닥터케이는 사랑이 고파요.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여러분들. 되게 기네. 자, 그리고 슈퍼챗으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 옆에 달러 표시 누르면요. 자, 슈퍼챗 가능합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5천원밖에 못 벌어요. 광고 스킵 좀 하지 마시고 봐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추천 방송으로 주식상 초보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부터 공부하시는 시간 가져보시고 내일 장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니는 딱, I'm Dr. K야!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